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터보 프라그입니다. 오늘은 제 2014년도 쉐보레 크루스 1.4 터보 엔진 워터 펌프를 교환할 건데요.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밑에서 냉각수가 좀 새고 있습니다. 엔진 블럭에서 새는 게 아니고 워터 펌프 그 샤프트 쪽에서 조금씩 새고 있는데요. 그래서 교환하려고 하는데 또할때 같이 더모스탯도 교환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워터펌프, 그러니까 여기 샤프트 쪽에서 새고 있는데요. 아이신이라고 아마 GM에다 납품하는 회사 같기도 하는데요.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, 한국에서 날라왔고, 박스를 보면은 뭐 가스켓도 있고, 이렇게 있고, 요거는 더모스탯하고 연결하는 고무 가스켓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더모스탯은 GM 순정품으로 요거 준비했습니다. 네, 지금 밑에서는 제가 그 언더커버 떼고 냉각수를 미리 따라놨습니다. 그리고 네, 그럼 시작은 여기 흡기 파이프 떼갖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흡기 파이프 떼기 위해서 여기 터보랑 연결된 요 클램프 7mm인 것 같은데 요거 뺐고, 그리고 또 에어박스 요쪽에 보면은 요 커넥터가 있습니다. 튜브가 있는데 튜브 떼고, 그다음에 여기 메세스, 그다음에 여기 공기 흡입, 네, 그다음에 맵 센서 커넥터 빼주고 이걸 통째로 들으면 빠집니다. 그리고 터보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그냥 뚜껑 이런 거 그냥 씌우겠습니다. 네, 이제 공간이 많이 보이는데요. 지금 이 워터펌프가 여기 있습니다. 이 워터펌프를 빼기 위해서는 여기 엔진 마운트를 빼야 되는데요. 엔진 마운트를 그냥 뺄수 없으니까 밑에서 지금 엔진을 저렇게 저 잭으로 받쳐놨습니다. 요거는 냉각수 흐를 때 받기 위해서 통을 준비했고요. 그러면은 네, 그러면은 요 엔진 마운트 빼겠습니다. 15mm 같은데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 차가 이렇게 좀 기름에 젖은 것처럼 보이는데요. 이거는 그, 녹 방지하기 위해서, 언더 코팅을 해서, 플루트 필름 같은 걸로 언더 코팅해서 좀 번쩍번쩍거립니다. 이게, 엔진 오일이 새는 게 아니고요. 네. 네, 이제 여기, 엔진 마운트, 엔진 블락에 있는 거, 볼트 3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15mm인데, 그냥 제가 빼고, 그리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엔진 마운트 빠져나왔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볼트 3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예. 네, 이제 벨트를 풀어야 되는데, 벨트를 풀기 전에 여기 워터 펌프 여기 풀리 고정된 요 볼트를 그냥 살짝만 풀어 주겠습니다. 다 풀진 않고요. 이렇게만 풀고 그다음에 풀고 여기다 핀을 꽂았습니다. 좀 확대해서 줌해서 보이는데요. 이렇게 끼우면은 나중에 텐션 할때좀 작업이 수월해집니다. 네. 이제 워터 펌프 요 풀리 아까 좀 미리 풀어놨기 때문에 쉽게 풀립니다. 네.
워터펌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요게 워터펌프고요. 요게 더머스탯 요것도 같이 바꿔줄 겁니다.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냉각수가 새갖고 이렇게 떨어진 게 보입니다. 이렇게 허옇게 된 거. 자, 요 밑에서도 보여드리면은 워터펌프 요 뒤쪽에 보면요. 여기가 다 젖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엔진 블럭을 타고 오일팬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. 보니까 여기 호스 클램프 빼고 요 더머스탯 여기 클립을 올려서 빼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커넥터들 좀 빼갖고, 아, 그리고 또 더머스탯하고 연결된 여기 고무, 여기 호스도 빼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이 호스 빼는데 정말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. 이쪽 뺐고, 이제 그 다음은 이 커넥터들은 다 뺐습니다. 캠페이서 연결된 커넥터, 그다음에 캠 포지션 센서하고 더머스탯 커넥터 뺐고, 요 메탈 클립을 위로 빼면은 레이디에이터 호스가 빠질 것 같은데, 항상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요. 네. 예, 여기 더머스탯하고 라디에이터 호스하고 연결된 게 정말 잘안 빠졌는데요. 지금 이제 뺐고, 이제 워터펌프 요 고정 볼트들을 빼면은 더머스탯하고 워터펌프가 이렇게 엔진 블락에서 빠지는데요. 근데 저요 더머스탯 뒤쪽에 또 저쪽에 또 냉각 호스가 연결된 거 있는데, 그거마저 빼면은 이제 완전히 다 뺐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워터펌프 볼트 제가 알기엔 10개가 있는데요. 그걸 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볼트 빼는데요. 이 볼트 보면은 이건 벌써 냉각수에 젖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길이들이 달라요. 10개가 있는 걸 알건데, 그 중에 10개 중에 세 가지 종류의 볼트 길이가 있습니다. 요거는 길고,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짧아요. 그래서 그 볼트가 길이가 어느 것에 맞는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, 지금 이렇게 짧은 볼트 갖고 와서요,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새 워터 펌프 여기다가 위치 정해주고요. 그리고 아까 긴 거, 요것도 새 펌프에서, 예, 요런 식으로 해갖고, 빛이 잘안 보이는데, 요렇게 해갖고, 볼트를 어디서 나왔는지, 이렇게 껴줄 겁니다. 그리고, 헌거 뽑고 나서 볼트를 다시 옮기고, 그 다음에 새거 장착하고, 그 다음에 볼트를 또 길이에 맞는 위치에다가 넣어줄 계획입니다. 네, 그 다음은 요 프라이바로 워터 펌프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. 네, 여기 더머스탯하고 연결된 호스 뺐고요. 그래서 워터 펌프하고 더머스탯하고 같이 통으로 나왔습니다. 예. 이제 그리고 여기 메탈 가스켓인데요. 요거 빼고, 그다음에 여기 표면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계속 작업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작업 상황을 보면은 워터펌프 뗐고요. 그다음에 여기 더머스탯도 뺐습니다. 그리고 엔진 블락 여기 표면을 헌 가스켓 다 긁어내고 파트 클리너로 좀 깨끗이 닦았고요. 그다음에 아까 새
워터 펌프에다 볼트를 위치를 넣습니다.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요. 근데 이제 다시 이거를 헌 워터 펌프에다 가져오겠습니다. 이건 조금 짧고 이건 길고 이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아까 이렇게 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볼트를 옮겨 놓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 이렇게 준비하고요. 네, 그리고 나서 새 워터 펌프를 가스켓 껴서 엔진 블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워터 펌프 나사 구멍들도 이렇게 컴프레서로 다 네, 아까 워터 펌프 뺄 때는 워터 펌프랑 더모스탯을 하나를 뺐는데요. 장착할 때는 더모스탯 따로 먼저 장착하고 워터 펌프를 장착할 계획입니다. 저는 이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작업이 나중에 좀 수월할 것 같아 갖고요. 지금 새 더모스탯 여기다 실리콘 그리스 약간 발랐고요. 그리고 여기 클램프 채우고 그 다음에 계속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더모스탯 호스하고 연결했고 이제 새 워터 펌프 장착할 건데요. 워터 펌프인데 요 가스켓도 딸려 나왔습니다. 근데 요 가스켓에다가 실리콘을 아주 얇게 붙인 다음에 넣을 계획입니다. 그러면은 실리콘 카메라 끄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요거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워터 펌프 가스켓 여기다 실리콘 살짝 발랐고요. 지금 볼트 두 개 걸어놨습니다. 그럼 나머지들 풀림 방지 요 록타이트 발라서 네, 토크 체결 끝났고요. 워터 펌프는 장착됐고 이제 요 뒤에 요 더모스탯 연결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호스 연결하고 풀리 달면은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네, 이제는 요 더모스탯을 워터 펌프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. 볼트 3개. 또 볼트가 여기 하나 있고, 요 이쪽에 위쪽에 하나 있고 밑에 세 있는데 볼트 세 개 다 작업하고 카메라 다시 켜겠습니다. 네, 더모스탯 고정 볼트 세 개 하나 둘 셋 토크 체결했고요. 커넥터 끼우기 전에 요 라디에이터 호스 먼저 끼우고 네, 호스를 꽉 민 다음에요. 그다음에 여기 클립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런 배선들 더모스탯 커넥터 이렇게. 네, 지금은 제가 펌프 달고 더모스탯 장착하고 하루 지났습니다. 저쪽 실리콘 좀 붙이느라고 하루 정도 지났고요. 24시간. 이제 그러면은 여기 호스 연결하겠습니다. 먼저 좀 잘 들어가라고 실리콘 그리스 좀 바르고요. 네, 여기 이제 워터 펌프랑 호스하고 연결됐고 그 다음 여기 풀리 달겠습니다.
네, 토크 체결은 벨트 걸고 나서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요 벨트 끼우려고 하는데요. 벨트 뺐을 때 제가 영상을 못 담은 게 뭐냐면요. 빼기 전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.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장착할 수 있게. 이렇게 거꾸로도 장착을 할수 있지만 또 혹시 뭐 이런 잡음이나 소음 같은 게 났을 수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걸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땡기고 벨트 걸고 여기 핀 뽑아주고 네, 원래대로면 요 볼트 3개는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.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. 근데 저는 새 거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헌거 다시 그냥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볼트 구멍이 잘안 맞으면요, 밑에서 잭으로 엔진을 조금 올리든지 낮추든지 하고 구멍을 맞춰야 됩니다. 네, 이 볼트 3개도 재활용하면 안 되는데요.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사용하고 있습니다. 토크를 한번 체크하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조였고 엔진 마운트 다 됐고요. 그럼 밑에서 엔진을 받치고 있던 그 잭을 내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요 냉각수 보충했고요. 이제 에어필터 박스도 끼고 다 했으니까 시동 걸고 나서 좀 돌리고 나서 냉각수가 새는지 안 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새 워터펌프하고 더머스트에 장착한 후에 냉각수 넣고 엔진도 돌리고 다 새는지 없는지 다 확인했는데 다행히 새는 곳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공기 빼기 작업이 잘안 돼서 그런지 엔진이 좀 온도가 높게 올라가갖고 공기 빼기 작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도 잘 몰랐는데 요거는 레서버 탱크고요. 요 크루즈는 보니까 요 라디에이터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저렇게 하얀색 저런 나사로 된게 있습니다. 13mm 껴도 되고 십자나 일자로 돌려도 되는데요. 저기 밸브를 열어갖고 연 다음에 냉각수를 계속 넣어갖고 저쪽에서 냉각수가 흐를 때까지 채워준 다음에 다시 잠근 다음에 그리고 엔진을 다시 한번 돌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맨 처음에 작업했을 때는 이 앞쪽을 앞바퀴를 램프에 올려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, 저 레서버 탱크보다 이 레디에이터 쪽이 더 위쪽에서 아마 공기가 저기 차 있어갖고 공기 빼기가 잘안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거, 예, 저거 하얀색 밸브 열어갖고, 예, 공기 빼는 작업 하겠습니다.
네, 시동 걸었습니다. 시동 걸었고, 요 레저보 탱크 뚜껑 닫고요. 그리고 요 스캐너로 요 냉각수 온도 계속 관찰할 겁니다. 아, 우선 공회전 아이들링 좀 하고, 밖에 나가서 잠깐 주행하고, 이게 냉각수 온도 상태가 어떤지 계속 보겠습니다. 예, 요거는 섭씨가 아니고 화씨 하십시오.